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 주식 생초보 탈출기 진행하고 있는 닥터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자, 오늘은 저번 주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 복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가지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을 방송했었고요. 또 1회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닥터케이티비 검색하시면 주식 생초보 탈출기 검색하셔도 되고요. 닥터케이티비 검색하셔도 바로 유튜브에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오늘 어떻게 일주일 만에, 되었는지, 제가 예상한 것과, 맞았는지, 제가 복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방송을 해 나가면서, 제 말씀이 틀렸다고 복기를 안 하고, 맞았다고 복기하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들,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이 기간 두고 주가가 어떻게 제 예상대로 맞았는지 맞았다면 여러분들 제가 분석하는 기법이 신뢰가 상당히 또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더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딩 방송을 하거나 추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분석 기법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전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펴놓고 제가 분석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림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팁을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팁으로 얻어가시면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기 방송인데요. 다행히 제가 말씀을 세 가지를 드렸는데 세 가지가 다 맞았어요. 자, 일단 삼성전자는요. 주식 투자, 주식 생초보 탈출기 검색을 하시면요. 유튜브에서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분석편에 나오는데요. 제가 예측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먼저 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는 괜찮은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두었었거든요. 이렇게 기간을 길게 두고, 자, 저점이 이게 103만 원 라인이고, 고점이 200만 원이고, 이렇게 대략 긋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요 라인도 상당히 중요하다. 요 라인들이 150만 원 라인이거든요.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돌파하고, 자, 어떻습니까? 요쪽이 전고점 라인이었는데요. 요쪽 정도에서 보면 전고점 라인이었는데, 이 지지와 저항과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지 저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해버리면 그 지지 저항선의 역할은 바뀐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렇게 가면 부딪히는 저항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가니까,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역할들이 바뀐다. 요런 지점에서 하고, 요런 지점에서 보면, 요렇게 돌파를 하고 나니까, 자, 저항받던 그 주가를 연결한 이 저항선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가들이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할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목표치는 제가 100만 원, 이게 대략 100만 원 계산했었고요. 이게 150만 원이니까 요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폭만큼 주가는 같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기본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 사이에 폭이, 상승폭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150만원 선에서 요 상단, 50만원 더 해보면 200만원, 어이구, 똑 떨어지네 하면서 목표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 좀 되겠네요. 지금 제가, 18일날 방송했었거든요. 토요일날. 자, 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요 부분만 좀 짧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일날 했으니까 17일이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끝났잖아요. 요 날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악재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씀드려야죠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사지 못한 분은 제가 좀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190만 원, 내가 사면 꼭 꼭대기네요. 199만 원에 사서 벌써 10만 원 넘게 물렸어요. 하참. 이렇게 농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200만 원을 쉽게 넘어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잠깐 터치라도 하면 잽싸게 팔고 나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방송 돌려보시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예측은 아마 이 180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180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180만 원이 밀려버리면 170만 원, 이 사이에서 횡보할 수 있다. 180만 원 라인이 중요하다. 횡보를 좀할 것이다.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0만 원 이상 쭉쭉 치고 가면 제가 틀린 거고요. 자,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자, 이날 보면요. 오늘 보면 고가가 197만 8천원이죠. 자, 200만원 근처까지 겨우 갔습니다. 제가 잽싸게 팔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잽싸게 팔고 나왔으면 오늘하고 이렇게 오오 할때 그냥 못 틀어버리는 그런 우는 안 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당히 추세가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추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쭉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한 방에 잘안 무너질 거다. 한번더 되돌림을 주고 다시 밀릴 때가 상당히 그때 지지를 못하면 큰 하락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예상, 한 일주일 동안의 예상은 지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쪽에 보시면 200만 원을 강하게 터치 못하고 갔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은 빠져버렸어요. 오늘 대체적으로 다 좀, 시가 우량주들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은 좀 오늘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예. 자, 그러면, 또 이후 그 주가 흐름도 한번 또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저번 주와 저는 일단은 생각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현재. 자,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의 기간 외국인 또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저번 주에 17일까지 장이 이루어졌고 18일 날 방송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외국인들 기관들 같이 팔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주가가 좀 그렇게 견조가 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자, 외국인 조금 걷어들이니까 좀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17일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기간은, 자, 마이너스 4만 6천, 주였는데, 누적이, 자, 어떻습니까? 기간이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기간이 그때보다 지금, 한 6만 주, 7만 주 가까이 지금 더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조금 줄였다가 늘었다가 해서 원위치 비슷하지만 조금 늘었고, 매도가, 기간은 더블로 매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이 이후로 그래도 좀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자, 외국인은 스탠스가 비슷하고 현재 기간은 더 팔고 있는데 그 파는 거를 개인이 받아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도 자, 별 크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한 팁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들, 방송들은 꼭 복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번 주에 이런 제 방송 했었던 내용들, 기관 외국인 수급 잘 봐라 이런 내용들만 보셨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왜 잘 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도 아마 기관 외국인 때문에 그 삼성전자는 상당히 200만 이상 쭉쭉 치고 나가기보다는 아마 180만원대 요 부분을 그 지지를 못한다면,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지지를 못하고 빠진다면 170만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나. 고점에서 190만원대 이럴 때 이게 다시 간다고 이 꼭대기거든요. 이런데 진짜 사면 좀 별로 안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요, 목표치 다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표치가 다 온 주식을, 자,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하고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파동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파동에는 상승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표치도 찼죠. 거기에다가 수급도 안 좋죠. 기관 외국인이 파는 추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다는 건 뭡니까? 자, 이때까지 쭉 사모아놨던 거, 쭉쭉 올라올 때 사모아놨던 거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예? 우리나라 주가 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코스피, 이게 날라갔네요. 예, 그게 지금 안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차트를. 자, 이렇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요건 박스권 좀 고점이지만요. 자, 이렇게 길게 놓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 상단을 쉽게 넘어가기가 용이치 않다.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새로운 뭐 정부가 들어서든 해서 경제정책을 좀 비전 제시하고 모멘텀이 발생해야 아마 상단을 뚫을 수 있지. 그전에는 좀 막 치고 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색깔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이제, 단기 박스 구간은 돌파한 듯 했으나, 어떻습니까? 쭉쭉 치고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큰 음봉을 띄우면서, 이 추세 좋게 쭉쭉 가야 되는데, 오일선 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래도 평소보단 좀 섰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추세를 돌리는 대형 우량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은 1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기 1회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돌려보시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자, 요 20일 이동 평균을 깨버린다면 또 상당히 또 2050대 정도도 밀릴 수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뭐 포스코 이런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롯데케미칼 이런 거 좀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주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오늘 오른 것보다 마이너스가 좀 많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총 상위 종목은 주가 지수의 평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간략하게 시장까지도 그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자,
삼성전자는 전과 동입니다. 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180만 원 한 중반대에서 다시 반등 시도 한번 나올 때 195만 원 정도 못 넘어선다면요, 이 저항 라인이거든요. 과감하게 틀고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수익 중인데 아직까지 못 털으신 분 있다면, 자, 급하게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지만, 186만 원, 여기서 지지되는지 잘 보시고, 다시 반등 한번 더 나올 때, 190, 한 4만 원, 5만 원 선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큰 양봉으로 쭉쭉 못 뻗어간다면, 틀고 나오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매수하고 싶은데 아직 기회를 노리신 분들은 아직 타이밍이 멀은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받아야 될것 같으니까, 더 관망하시길 바라고요. 이 위에 190만 이상에서 사신 분들, 자, 미련 부리지 마시고요. 전과 동입니다. 혹시나, 자, 200만 원 근처 터치하려고 하면, 자, 정리하셨다가 다시 다른 기회를 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래서 쭉쭉 위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복귀는 그렇게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현대차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현대차는 주식 생초보 탈출기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추세를, 긴 하락을 돌려내는 추세를 지금 터나는 종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아주 길게 나와보면, 한 20년씩 이렇게 전후로까지 이렇게 쭉 돌려보면, 자, 결코 지금 과하게 꼭꼭지에서 많이 빠진 게 아니다. 많이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게 한 6천원 정도 선에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자 27만 원 고점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사이가 상승폭이 여기를 만원으로 잡고 여기를 그냥 27만 원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26만 원이라 그렇습니다. 26만 원에 주식은 조정폭이 자 나중에 말미에 제가 피보나치에 대해서 오늘 좀더 간략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하면 38.2%, 50%, 61.8%의 그 지점은 이렇게 조정이 올때그 지점에서 반등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50% 지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적당히 조정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6만 원에서 절반이면 50%면 13만 원을 빼면 되겠죠. 고점에서 27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게 되면 14만 원 정도 주가가 위치하면 적당히 조정받은 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15만 원이네요. 야, 적당히 조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유효하고요. 그래서, 자,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았지만, 적당히 빠진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래서, 요런 시점에 볼 때, 자, 요런데, 요런 데서 뭐 매수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더 낭패를 볼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과 동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전과 동이고요. 자, 추세를 길게 끊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좀 짧게 이렇게 꺼보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명드리기를, 자, 보십시오. 저항의 역할을 했지만, 이 지지선이 저항의 역할을 했지만, 돌파하고 나니, 여기서 지지가 되고, 여기서 또 지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거 다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은 현대차는 12만원대를 잘안 끼려고 한다. 이렇게 길게 봐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고점을 이렇게, 아,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지금 12만원대 잘안 끼려고 한다. 그래서 빨리 살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권하지 않는다. 타이밍은 요 지점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거래량이 조금 수반이 많이 안 된 것이 좀 조금 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려 보죠. 자, 모든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자, 20일, 240일 이 이평선들을 지지를 받으면서요 다시 올라가는 이 눌림목 양봉, 요게가 최적의 매수 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20일 이평 조정 이렇게 다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20일 이평선 가까이 왔을 때 양봉이 서잖아요. 요것도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이중 바닥 스타일이잖아요, 패턴이, 그죠? 그런 패턴도 나중에 다 설명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급락을 했을 때 밑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빠지고 올라갔을까? 그 봤을 때, 자, 그것도 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기간 외국인 코트는 요 3개월을 제가 누적 기간 설정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면서 300만 주 그때가, 이거는 19일날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자, 이거 3개월 지금까지 누적을 하니까 이게 누적 카운트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300만 주였거든요. 방송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네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누적도 그때 일주일 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도 별로 파는 게 별로 없어요. 9만 주인가 아마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변동이 없어요, 지금. 중간에 좀더 사기도 했죠. 오히려 외국인은요, 이렇게 더 사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자, 기관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큰 변동 없어요. 이날 좀 많이 팔았네요. 23일에 왕창 팔았네요, 그죠? 그 중간에 좀 샀던 거.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냥 누적 그 매수, 순매수 현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선상, 추세를 이렇게 꺼보면, 여기 보면, 좀 길게도 꺼었어요, 그때.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도 꺾고, 제가 꺾었거든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밑에서 주가가 놀기보다는 여기 위에서 놀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상당 기간, 뭐, 단기간에는 힘들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한두 달 조정 받고 나면 이 상단 위에 돌파 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그러면, 이렇게 요 시점이었습니다, 요날. 자, 그러면 쭉쭉 바로 뻗어가긴 힘들다. 왜냐면 여기 상단이니까.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못 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렇게 조정 받으면 14만 한 2천원이나 이 정도, 14만 한 초반대 이렇게 조정 받으면, 제가 이렇게 표시도 이렇게 했습니다. 요 부위에 오면, 자, 요 부위에 오면 못 샀던 사람 살수 있다. 자, 요, 그 부위에 왔거든요.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는 왔습니다. 어서십시오. 예. 루원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살수 있다. 사실 그런데 조금 음봉이 크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오늘이라도 살수 있었습니다. 양봉이 일단 섰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제시했던 전략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 자, 이 밑으로 폭락하기보다는 이렇게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고 밑에 탄탄하게 지지를
지금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지가 되면서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조정은 한두 달 가능하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상단 돌파 시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장대 양봉 쓸 때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들어올릴 때 매수 주체가 기관 외국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은 죽지 않겠다. 위로 돌리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기관 외국인의 매수 그 현황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전략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도 잘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길게 쭉 보면 한 3년 한 4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고점이 요 라인이니까요. 2013년 10월 4일부터 엄청나게 조정받다가 연말까지 조정받다가 이제 돌리는 거기 때문에 3년 조정받았으면 이제 턴하면 자 그거는 장담 못하지만 이제는 한 1, 2년 정도는 돌려내는 턴 어라운드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짧게 봐도 그렇고요. 짧게 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추세를 돌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상단의 추세를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요. 이렇게 상단에서 계속 두드려 맞던 이 추세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게 이렇게 두드려 맞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가 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간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행히 제 전략이 맞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략 두 가지 전략 그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그대로 전략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복귀는 일단 끝내기로 하고요. 자, 루어님, 혹시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 잘안 들리시나 봅니다. 그러면 계속 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복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내용에 대한 큰 흐름 별로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부분 제가 그럼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요, 잠깐만요, 메모장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자, 이렇게 올랐을 때 가정을 합시다. 여기가 계산하기 좋게 1,000원. 자,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가 고점이 2,000원. 그럼 이 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폭은 1,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승폭이 1,000원일 때 주가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오느냐?
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는요, 이게 대략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라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가장 중요한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렸어요. 38.2% 지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 요렇게. 그럴 경우가 또 그렇지 않고 한50% 지점까지 요렇게. 요 라인은 50% 라인. 50%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다. 그랬을 때 주가가. 그리고 아, 그거 더 많이 밀렸어요. 61.8%까지. 자, 61.8%까지 밀렸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82, 38.2니까 천원에서 382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승폭의 38.2%입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그러면 이게 382원이 조정을 받았고요. 이거는 500원이 조정받고요. 618원 조정받았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럼 여기서 더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 1382원 지점. 왜냐하면 61.8% 빠졌으니까 1000원에 61.8%는 618원이니까 618원 2000원에서 빼주면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50%는 500원이니까 2000원에서 500원 빼버리면 1500원. 그리고 38.2% 1000원의 퍼센테이지는 382원이니까 요 위에서 2000원에서 빼버리면 1618원 지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조정대 라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피보나치. 아, 정성껏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리네요. 아, 피보나치 조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어디겠습니까? 38.2% 이 지점에서 조정을 멈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N자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중간 지점까지 왔을 때는 두 번째고요. 이 정도까지는 좀 용인할 만합니다. 50% 정도 조정까지는 좋다. 38.2%는 베리 굿이고 아주 좋고, 아, 다시 상승할 이 고점 뚫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좀 향후 이중 바닥을 이렇게 그리든지 하면서 자, 상단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61.8%까지 빠져버리면 이게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밑으로 이게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정은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38.2%, 50%, 61.8%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복귀 시간이기 때문에 주에 강의 시간을 따로 잡아서 제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제가 두 가지 종목의 복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많이 뭐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또 좋은 투자로 인해서 수익 때문에 한 주가 또 즐거웠던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해서 자,
앞으로는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K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닥터K TV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주식생 초보 탈출기 검색하시면 제 방송 다시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추천도 좀 해주시고 주위의 지인들 주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제 방송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